여, 안녕하십니까. 상세비 여러분들, 센서 스튜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침공을 한다고 하는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같이 보자고요. 이런 상황을 보려면 소련 해체 때로 가야 합니다. 2005년 러시아 의회의 속기록을 보면요, 소련 붕괴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죠. 이게 왜 러시아 입장에서 심각한 거냐면, 소련 붕괴 이후 25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국외 거주자가 되었고요, 소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 경제, 보건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사실상 비참한 상황에 부닥쳤죠. 무엇보다도 수백만 명이 빈곤한 상황을 몰리게 되었는데요, 보리스 엘친이 소련 구성국들을 전부 다 독립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기존 러시아의 전략적 위치가 동유럽에서 오늘날의 러시아 국경선까지 쭉 후퇴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독립을 찬성하는 구성국들만 독립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주권국가연맹의 형태로 계속 두었다면 오늘날 세계 2위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퇴만 하면 괜찮은데 서방세계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위협해갔습니다. 독립한 소련 구성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나토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련 구성국이 아닌 나라가 있지만 자세히 잘 보시면 나토가 조금씩 동진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트 3국은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해 있기까지 하죠.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것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터진 게 바로 유로마이단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서방 세력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요, 러시아는 더는 터키로 진출할 수도 없거니와 볼고그라드나 보로디시와 같은 유수의 대도시들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가 포위되는 형국이 되어 벨라루스까지 이룰 수 있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입한 게 바로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도 사실상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러시아는 또 저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방 세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11월 초에 미국은 터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과 함께 흑해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엄호에 나선 나토군도 유사한 해상 훈련을 진행했죠. 그리고 폴란드 국경에 1만 5천 명의 병력과 탱크 등을 배치하면서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자기 집 앞마당에 저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에서 벌어진 해상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라는 부동항을 얻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전략적 불균형이 분명 존재합니다. 동유럽의 대다수의 국가가 서방세계에 붙었고 서방세계는 지속해서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강력한 러시아 봉쇄망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첩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12,000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직결한 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서 포병, 기갑부대 공격 등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흑해를 통해 수륙 양용 부대가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북쪽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소규모 침공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판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무력 침공에서 병합한다는 것 자체가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는 않거든요. 물론 실제 전쟁으로 발전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침공을 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러시아도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에 내포된 의도입니다. 러시아의 노림수는 우크라이나의 불안전성을 증가시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패 국가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러시아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는 게 국익 관점에서 유리하죠, 전쟁을 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실제 침공을 하기 전까지는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렇게 많은 개입을 하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서방세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러시아만큼 중요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서방세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군사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 거의 용납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된 군사적인 행동은 무력시위 같은 겁니다. 이거는 김재천 서강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침공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만약에 침공을 감행하면 서방세계가 엄청난 제재를 할 텐데 기껏 완공된 노드스트림2를 포기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더 강화된 제재를 받을 것이고, 안 그래도 힘든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겠죠. 어쩌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침공은 하지 않을 텐데요, 아마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시킬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100년은 신냉전시대일 겁니다. 신서방세계와 반서방세계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신냉전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진영의 감정이 더 악화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지만 후대를 위해서 전쟁만큼은 다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